제국 국교회의 존경받는 추기경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근래 들어 가장 중요한 사건을 공표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모았소. 나 교황 데키우스 23세는 황제 폐하의 옥체를 직접 아련하고 돌아왔소.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우리 조직과 역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셨소. 모자 꼭 쥐고 들으시오, 나의 친우들이여. 진실은 우리의 경전인 렉티시오 디비니타투스는 거짓이라는 거요. 사실 황제 폐하께서는 신이 아니라오. 어떻게 감히 교황이 그런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게요? 이놈은 이단이다. 아니, 일단 들어보시오. 내가 한 말은 사실이오. 그분께서 직접 내게 그리 말하셨소. 나를 아직도 못 믿겠소? 그거 참 아이러니하군. 만약 황제 폐하께서 신이 아니라면 여지껏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은 어떻게 반증할 겁니까? 예를 들면 배교의 시대에 일었던 황제의 분노라는 폭풍 같은 거 말이오. 뭐 그건 황제 폐하께서 행하신 일이 맞는데, 그분 다들 아시잖소. 그때도 신이 아니라 그 비슷한 무언가가 저놈은 쓰레기다! 만약 황제 폐하께서 신성한 의지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떠들지도 못했을 것이오. 정통성을 가진 분은 황제 폐하시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취미생활도 못했을 것이야. 우리가 언제나 그냥 황제 폐하의 선례를 따르기만 하는 그런 똥짬은 아니잖소. 만약 황제 폐하가 신이 아니시라면 어찌하여 저는 그분의 사진을 보면서 항상 끊임없이 나 자신을 다스리고 무아지경이 되어 기도하는 겁니까? 체크메이트다 이 좆바바. 그건 좋은 지적이군. 네 놈은 구라쟁이의 이단이다, 데키우스. 네 죄는 사해질 수 없을 것이다. 저놈의 모자를 빼앗아라. 아니,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겠소. 황제 폐하는 신이 아니시오. 그리고 황제 폐하를 그런 부류에 끼워 넣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란 놈들이오. 감히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훌륭하신 황제 폐하를 은하계의 신이라는 좆밥들과 비교하나니. 초자연적 쓰레기 뭉친 너들, 하반신 마비된 소시오패스 코어렌, 만들어지다만 연체동물 첸치, 재활치료도 안 받는 슬라네시, 말 그대로 버섯인 고크와 모크, 칼가의 훌륭한 딸딸이용 오나홀인 케인, 초자연적 쓰레기통인 이샤, 시부랄 광대새끼인 세고라크, 친구 없는 찐다새끼 나이트브링어, 그리고 등신의 참표본 디시버까지. 말랄은요? 없는 새끼니까 닥치고 있으시오. 여러분들이 황제 폐하를 저런 하찮은 존재들과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소. 그건 황제 폐하보다 낮은 존재와 엮기 위해 강제로 붙인 호칭이었을 뿐이란 거요. 아니, 우리의 아버지 황제 폐하는 신이 아니시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외다. 이 은하를 넘어서 존재한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인간이란 말이오. 신이라 해서 인간보다 강하다는 생각을 버리시오. 약한 겁쟁이들만이 신이란 놈들의 거짓말에 속는 게요. 우리는 황제 폐하와 같은 혈통을 타고났소. 우리가 그분이자 그분이 우리요.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소. 인류는 신같은 하등한 놈들보다 위대하다는 사실 말이요. 우리는 존재하는 종족 중 가장 위대한 종족이요. 황제께서는 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 그러니 그분은 인간으로 불려야 마땅하오. 모두 인류의 황제 폐하께 만세를! 인류의 황제 폐하께 감사를! 예이.